화이팅.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요? 남이야 벌레를 먹든 말든 비행기 짐칸에 짐을 싣든 말든 혼자서 무겁게 술을 사오든 말든 왜 범인은 앉아서서 친절하고 난리냐고요. 우린 달라요. 우리가 오병이랑 똑같이 굴다가는 선배 비위 하나 못 맞추는 부정응자 같이 일하기 까다로운 후배 취급만 받는다고요. 한순간만이라도 그냥 좀 바보같은 수는 없어요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. 나 좋아하죠? 에?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왜 가만히 있지? 안 받아치고? 왜냐하면 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요. You can break through yourself away. Leave it behind. Become undone. 왜요? 나 여기 앉지 마요? 아, 뭐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? 알겠어요? 아, 그냥 앉은 거예요. 전에도 밥은 같이 먹었잖아. 잠깐 벌레 들어갔는데? 여기 사장님! 하나만 새로 주세요! 뭐 하는 겁니까? 관람료 받는 관광지라면서 촬영도 마음대로 못해요? 도와줄게요. 아버지 있으면 평생 공주님으로 살아도 되죠 뭐. 그래도 한 서른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 건강에 내가 여유 보이게 놔두질 않네요.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. 가장이니까. 갑자기 어른인 척해요. 어른인 척이 아니라 어른이에요. 수연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사건에서 제외입니다. 알았어요? 봐요.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